하고 싶다. 일단 유튜브는 개인적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했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제 개인의 추억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취미로 글도 간간이 쓰는데 지난 시절의 글을 보면 내가 아, 이때는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또저 때는 저런 감정을 느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수 있는데 유튜브는 또는 이런 영상이라는 매체는 그거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나의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전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배우 생활도 하고 운동에도 관심이 많고 또 책이라던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과 공유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토머스의 영향이 좀 컸습니다. 저희가 그날 만났을 당시에 제가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구했고 본인은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조금 조금씩 시작했다라고 저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라고 물어봤을 때 토마스는 일단 먼저 시작을 해라라고 저한테 조언을 했고 네, 예스 디오리의 저희 둘의 영상이 나온 후에 실제로 저는 일주일 정도 후에 저의 채널을 개설을 했고 지금 이렇게 두 번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Follow, subscribe and likes. Thank you so much. Bye. See you again. See you soon. Thank you.